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 세 번째 이슈입니다. 10년 뒤 날아가는 항공 마일리지. 모으는 데는 한참이지만 이 막상 쓰려고 보면 사용처도 적고 쓸 수 있는 기한도 짧다. 항공사 이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이 갖는 이 대표적인 불만입니다. 적립 10년이면 없어지는 이 마일리지 문제를 두고 오늘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. 쟁점은 뭐고 대안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 기자, 그간 이 논란과 관련한 좀 주요 쟁점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? 네,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양대 항공은 지난 2008년에 마일리지 관련한 그 약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. 적립부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없어지도록 한 건데요. 이 약관에 따라서 2008년에 적립이 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로 소멸이 됐습니다. 앞으로도 매해 같은 원리로 이렇게 마일리지가 없어지게 되는데요.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소멸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소비자들 또 항공사와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죠. 맞습니다. 우선 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처에 비하면 10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짧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. 보통 마일리지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쓸 수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최초 적립 시점부터 10년을 따지는 건 부당하다. 이런 목소리가 가장 크고요. 또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이 너무 적다. 해외는 마일리지 시효 정지도 가능한데 우리는 예외가 없다는 점도 불만으로 꼽힙니다. 이 항공사들은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영업 활동이 아니고 사실상 경제적이 그러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그 마일리지 그 지급 청구 소송의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. 항공사들은 당연히 지금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 입장입니다. 항공사들은 통상 해외의 소멸 시효가 1년에서 3년인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10년으로 비교적 길다. 이런 입장이고요. 또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본인들도 뭐 항공권 외에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으로 사용처 역시 늘려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점차 항공사 제도 개선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렇군요. 실제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마일리지 관련 이 약관법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요? 맞습니다. 공정위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10년 시한이 약관법에 위반됐는지 현재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. 제도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최근 외부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이 연구 용역 개선안을 보면요. 마일리지와 현금을 복합해서 결제하는 방안,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르면 연내 개선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복합 마일리지 결제안입니다. 이에 대해서 항공업계는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복합 결제가 도입되면 비용 부담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. 네,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.